오는 20일부터 서울 용산 철도 정비창 부지 일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서울 도심에서 토지거래 허가제가 시행되는 건 11년 만인데요. 이번 조치가 들썩였던 시장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이 토지거래 허가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또 앞으로 집값은 어떻게 움직일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들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토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이재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장, 또 김준환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재문 소장님, 오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용산 정비창 뭐 관심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8,000가구로 공급한다고 하니까 시장이 상당히 움직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굉장히 신속하게 지정한 거죠. 네. 어디가 정확하게 이게 지정이 된 겁니까? 주로 이제 용산 정비창 네. 1에서 3구역까지 중심으로 하는 이제 용산 부근하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북측 쪽에 있는 신용산역 북측 1구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으로 해서 1.28 제곱킬로미터 구역을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 안에는 이제 13개 구역의 어떤 재개발 재정비 촉진 구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3군데의 정비 사업 대상이고 네. 일반 주택이나 그러면 그 외의 일반 주택이나 상가는 지정된 건 아니죠. 이제 그 구역 전체가 이제 다 포함이 돼 있으니까 거기에서 토지의 이용 목적에 따라서 이제 주택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포함돼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예, 이게 이제 투기를 막으려는 강력한 규제로 알려져 있는데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좀 어떤 게 달라지는 겁니까? 김 교수님 어떻게 바뀌니까? 일단은 일정 면적 이상의 이제 토지의 거래에 있어서 그러니까 네. 법에 의하면은 이제 180제곱미터 이상에 있어서 10에서 300%까지인데 이번에는 이제 가장 낮은 18제곱미터로 굉장히 규모를 작게 해서 그 이상의 이제 주택의 경우에 그다음에 상가의 경우에는 이제 20제곱미터인데 그 이상의 토지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주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년간 실제 거주를 하고 그 기간 안에는 임대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실소유자가 아니면 거래를 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모든 것을 증빙을 해야만 토지 거래를 그러니까 개인이 우리가 보통 거래할 때 뭐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제 토지 지분 기준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토지 지분이 18제곱미터 이상인 아파트를 구입할 때는 이런 여러 가지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면 구청장이 허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이제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없다는 그런 굉장히 강력한 규제라고 보시면 토지 있습니다. 지분으로 하면 18제곱미터고 예. 혹시 땅이 이게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뭐 이런 경우에는 괜찮습니까? 근데 그 공공기관이 네. 소유하고 있는 건 일부 이제 그 네. 재건축 지역에 보면은 이제 정부에서 소유하고 있는 그 아파트가 네. 있는데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토지를 이제 민간이 사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랬을 때 이제 그 기준이 지금은 현재는 건물만 갖고 있지만 예. 실제로 사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똑같이 토지 지분대로 적용을 해서 18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똑같이 이 제한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허가제가 그러니까 내년 5월까지 일단 1년 네. 동안 적용이 되는 것인데 네. 시장 상황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겠죠. 뭐 당연히 시장 상황이 불안정하거나 이게 투기적 요소가 개입이 돼 있다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연장이 가능합니다. 예. 그러면 이 대부분의 그쪽이 네. 18제곱미터를 넘습니까? 혹시 18제곱미터가 안 되는 조그만 데도 있어서 거기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네. 그런 데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일부 네. 지역은 이제 그런 지역들이 네.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의 과거에서부터 이 용산 개발은 거의 저기 그 수십 년째 지금 이제 개발을 한다고 하다 보니까 네. 그 개발에 발표할 때마다 이제 투기적 수요들이 이제 가미하면서 쪼개기, 뭐 지분 쪼개기 온갖 이제 이런 예. 부분들을 지속해 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이번에 토지 거래 허가를 구역을 지정하면서 이제 면적이 법정 면적보다 10분의 1로 줄어든 면적으로 발표가 났습니다. 특히 이제 대표적인 거는 주거 지역이 18제곱미터
주거를 초과하는 경우에 토지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주거가 그래도 원룸 빼놓고서는 다섯 평에서 여섯 평은 넘어선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지역이 됐고요. 그다음 상업 지역 같은 경우는 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평수를 계산한다 그러면 7평 정도, 6-7평 정도 되니까 최소한의 규모화된 어떤 이런 부분까지 이제 투기적 수요가 가미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예, 이 용산 개발 계획이 발표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오늘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 발표 이후에 이 일대 이제 부동산 시장이 들썩들썩거렸기 때문이겠죠? 일단 용산 그러면 저희가 과거에 경험한 아픈 경험이 있죠. 네. 그래서 사실 용산이 과거에는 그 아주 먼 과거에는 그렇게 동부이천동을 제외하면 고급 주택지가 아니었는데 이제 용산 개발을 재개발을 하면서 이제 천정부지로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높아졌죠. 그때 정부가 굉장히 좀 곤란했기 때문에 이번에 또 다시 한번 이런 상황이 지금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시장 반응이 나오자마자 이제 화들짝 놀란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대부분 보면은 여기 공공용 부지가 많습니다. 예. 민간 부지는 얼마 되지 않지만. 괜히 이제 주변까지 집값이 상승하게 되면 또 가뜩이나 이번 정부에서는 집값 상승이라는 게 커다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책을 1차적으로 가장 신속하게 내놓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소장님. 네.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그 정비창 전면 1, 2, 3 구역하고 또 정비사업 대상을 했다는데 좀 생각보다 넓지 않은 것 아닙니까? 좀 더 했어야 되는 건 아닌가? 뭐 그런 지적도 이제 있다면. 정부 정책 발표에 이제 저는 이제 한계점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이제 그 규제의 목적에 이제 해당하고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려고 그러면 규제를 좀 최소화해야 되는 좀 명분이 있죠. 또 정책을 발표하시는 분들 자체도 입안을 할 때 아 이것이 어떻게 풍선 효과를 일으켜서 다른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으로 파급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선제적으로 인식해갖고 거기까지 이제 확대할 수 없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발표는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곳으로 이제 좀 한정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용산 지역이 전체적으로 2019년에 보면 한 -1.7% 정도 이제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박원순 시장이 뭐 개발이라든지 이런 문에 여러 가지 이제 나오면서 들썩거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조금 기습적인 측면이 좀 있었다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2019년 내내 이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던 추세에 이제 2020년 들어서 한 0.04% 정도 상승하던 이제 상황에서 발표가 됐기 때문에 미처 이제 그 수요들이 인입하기 전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이제 조금 이제 잠잠해지는 어떤 지금 상황에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방금 풍선 효과 말씀도 하셨지만 이 규제 허점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뭐 이를테면 뭐 증여나 경매 소송 같은 경우는 허가 대상이 아니라면서요? 허가 대상은 아닌데요. 이제 지금과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촘촘하게 이제 그물이 돼 있죠. 왜냐하면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역과 조정 대상 지역의 전체가 다 해당이 되고. 과거에는 이제 이것이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가운데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되고 그랬는데 이미 이것이 지정돼 있는 데다가 대출 규제까지 지금 이제 받아 있는 상황에서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 이제 편법이라 그래야 될까요? 약간 우회적인 투자의 어떤 수단이 많이 좀 차단돼 있고 지금까지 이제 가장 화두가 되었던 이제 법인으로 전환해서 이제 부동산을 투자하는 수요가 이 부분에 이제 가미가 될 수 있었는데 이미 국세청에서 또는 국토부에서 이거에 대한 규제와 세금을 징수하겠다라는 어떤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유입 투기적 세력들이 유입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풍선 효과 중에서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바깥에 있는 대로 수요가 몰릴 수도 있지만 그 허가구역 안에서 이 제한이 대상되는 것보다 규모가 적은 곳 그렇죠. 그런 것을 또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뭐 빌라라든가 조그만 이런 다세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돼 있는데. 아까 이제 그 원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지금 실거래 합동 조사를 강력히 하고 있고 얼마 전에도 이제 법인 거래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촘촘하게 지금 망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법 상속 증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 경우에는 이렇게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천 차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지 이제 이 소형의 이런 해당 18제곱 주택 같은 경우에 18제곱미터 이하 부지 면적 요런 이제 물건에 대해서는 시장 분위기를 봐서 지금 약간
들썩일라 그러지만 약간 좀 그런 거래는 있겠지만 만약에 그런 거래 이상 징후가 있다 그러면 국토부에서 계속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바로 여기에 대한 뭐 새로운 규제를 내놓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일단 선제 대응이 빨랐기 때문에 용산 쪽은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만큼 이렇게 혼란이 가중될 이런 사항이 크게 오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에도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안정세 있는 상태에서 이번 조치가 나왔기 때문에 용산 지역은 상당히 가격이 지속적인 안정세가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까지 정부가 잘 관리를 해왔는데 용산이 이게 나오면서 시장이 약간 좀 갑자기 그냥 술렁이니까 정부가 이제 화들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놨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이번에 이제 어떤 정책이라는 것은 정부 정책은 결국은 타이밍과 신속성인데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좋았다라고 봐서 크게 이 주변의 어떤 시장이 단기적으로 이렇게 막 급등하거나 이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네. 중장기적인 이제 시각에서 이제 시중에서 이제 돌아다니는 얘기들 중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죠. 지금 공급이 워낙 부족하고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공급이 위축돼서 이제 이번 코로나 위기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주택 가격이 폭등할 것이다. 특히 수도권에. 그리고 이제 수도권에 30만 호 주택을 공급한다라고 얘기했지만 이 시그널은 2023년까지니까 2023년 이후에 어떤 주택 시그널에 대한 공급이 없고 서울 지역에는 주택 가격이 폭등하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었거든요. 아마 그런 그 우려에 대한 세기를 박은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8천 호가 가지고 있는 이면에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규제를 풀어서 수도권, 특히 서울에만 이제 한 7만 호 정도를 공급하겠다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수도권 30만 호에서 계획 물량으로 잡혀 있는 4만 호,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5월 6일 날 발표한, 그러니까 용산 기지창을 포함해서 한 7만 호를 서울에만 공급하겠다라고 얘기한 거니까 서울에 한 11만 호 정도가 2025년까지 공급될 수 있다라는 거는 예년의 그 공급량을 상당히 상회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따른 어떤 시그널을 주고 거기에 상당 부분의 주택을 공공이 가세한 부분으로 개발하겠다라는 게 아마 이번 그 용산 기지창 정책의 어떤 그 초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서울의 지금 아파트 값이 지금 뭐 7주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오는데 상당히 안정세가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확산이 되고 굳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현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굳어지고 있고 이것은 이제 어떠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코로나의 효과라기보다는 어떤 기준까지 이제 발표했던 2월 20일, 그 다음에 이번에 5월 6일 근저에 이제 수도권은 30만 호 공급을 하겠다는 어떤 정책의 어떤 효과들이 이제 좀 더 나타나는 이제 이 부분이 있고요. 이번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이후에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경직된 어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또다시 시장에 반영이 된다라면 주택가격은 뭐 폭락하는 거는 저도 절대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향 안정세로 가서 지금까지의 거품을 어느 정도 좀 걷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서울 집값 하향 안정세 지속될 것으로 보십니까?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서울의 집값이 상승하는 이유가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 좀 반대인데 일본 도쿄 같은 경우도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50%가 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다 월세를 살죠. 근데 서울도 보면은 거의 수치가 비슷해요. 근데 일본이 이제 그 50% 미만의 45%에서 50% 사이의 그 자가주택 보유율이라는 수치가 벌써 한 20년 정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전월세 살 집이 서울이 부족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도쿄 집값이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안정될 것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주택을 더 이상 살 사람만 갖고 있고 나머지는 임대를 사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거의 지금 상황은 비슷합니다. 근데 지금 서울에서 집을 사시는 분들이 뭐냐면 집값이 더 오를 것이다. 이런 기대 심리가 아직까지 꺾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떤 서울 집값이 상승하겠다는 이런 기대 심리가 어느 정도까지 꺾이는지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최근의 상황, 그다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보면 내수 경기가 어느 정도 침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투자 심리도 어느 정도 꺾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제가 보기엔 말씀하신 대로 주택이 뭐 폭락은 아니지만 좀 하향 안정화되는 기조로 당분간 가지 않을까 저도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근데 기대 심리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정부의 단속, 예를 들면 세금이라든지 뭐 토지거래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자기가 원하는 곳에 좋은 아파트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 하는 예상치잖아요. 근데 결국 공급,
그리고 그걸 살 수 있는 능력, 소비 문제인데 과연 이게 지금 제가 문재인 될지. 정부의 정책을 네. 쫙 봤거든요. 네. 우리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지만 이게 우리나라 주택시장, 특히 서울 수도권 주택시장은 수도공급의 논리가 아니라 정부가 옥죄면 옥죄수록 집을 더 못 사게 하면 못 살수록 우리 이제 수요자들, 실수요자들은 집값이 또 오르니까 오르는구나. 자꾸 이거를 억제를 시키는구나라는 이상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문재인 정부의 그런 강력한 억제책이 그러한 심리를 계속 부추겼던 어떤 원인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지금 최근 들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안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심리적 부분이 이제 우리가 안정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단계에 진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말씀을 조금 이제 첨언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이제 우리 주택 수요자들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뭐 투기적 수요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런 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제 주택이라는 거를 경제재로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최근에 노무현 정부 때도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했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급등을 했지만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두 시기가 글로벌 시장에서는 상당히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서 한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이라든지 미국 또는 호주라든지 덴마크 이런 쪽에서도 엄청나게 주택 가격이 폭등을 했거든요. 사실 저희가 노무현 정부 때는 OECD 평균을 조금 상회했지만 우리보다 두 배 이상 주택 가격이 상승한 지역들도 많았다는 거죠. 결국에 뭐냐 하면 정부 정책이 부동산 가격이 막 폭등할 때는 정부는 방치할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정책을 만들어서 규제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그 투기 논리가 지금 가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주택은 전통적으로 비탄력적인 대표적인 경제지 아닙니까? 결국에 지금 집을 서울에서 요구한다 하더라도 지금 지구 지정을 해갖고서 주택까지 공급하려면 한 10년 가까운 시간이 걸리는데 결국에 지금의 수요가 지금의 공급이 아니라 10년 후에 공급을 지금 발표한다고 한들 시장에서의 가격 안정성의 효과는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요구하면서 결국에 주택을 사지 못한 어떤 수요들이 가세하기를 바란 다음에 가격 안정을 좀 유도하는 듯한 어떤 그런 분위기를 항상 봤기 때문에 지금 정부, 그러니까 이게 좌파나 우파나 이런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경기 상승기에 있는 정부는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데 다행히 박근혜 정부라든지 이런 정부는 그걸 피해갔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던 시기에 주택정책을 끊임없이 완화해주고 부양책을 폈지만 또 반대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오히려 공급을 줄였죠. 그래도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중요한 것 중에 그 이수영이 말씀하셨는데 이 풍부한 유동성과 저금리가 이제 부동산 상승의 요인인데요. 지금도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풍부한 유동성이 엄청 많고 금리는 뭐 거의 제로금리 수준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상승 요인도 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 지금 이 저금리 기조가 시작된 지 상당히 오래됐고요. 아마 이 저금리 기조는 상당 기간 지속이 될 것 같고 앞으로 고금리 시대는 아마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더 표현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새로운 아파트를 서울에 7만 호 공급한다. 그렇지만 우리가 1년에 서울시에서 거래되는 아파트 거래 건수에 비하면 상당히 작은 건수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이 오를 것이다라는 기대 심리를 꺾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집을 사고 싶을 때 시장에 거래 매물이 있어서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는 상황,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거래 억제책을 썼죠. 그래서 양도세를 강화시키고, 그리고 사실 이건 자유민주 국가에서 할 수 없는 얼마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대출을 안 해주는. 그렇죠. 이런 진짜 제가 외국 분들 만나도 참 그거는 사실 좀 우리가 상식이 어긋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을 사지도 못하게 하고 팔지도 못하게 하니까 결국은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정부가 민간 주택에 공급택지를 조성해서 공급하는 이러한 주택밖에. 살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저렴하게. 그래서 결국 모든 거래가 그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더 집을 사기 어려워지니까 앞으로는 더 집 사기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라고 이상하게 시장의 수요자들이 착각을 하게 되는 거 착시현상. 그래서 이러한 착시현상에 대해서 정부가 좀 이렇게 완화시켜주고 해결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정부가 정책하는 총량의 공급보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민이 갖고 있는 심리적인 이런 부분도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에 좀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정부와 일반 수요자가 이제 부동산에 조금이라도 이제 업무와 관련성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바라보는 시각의 어떤 갭은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을 강남 사고를 예를 들면
강남 4구는 사실 일반적인 실수요자가 뛰어들기에는 가격이 너무 비싼 구조로 지금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제 분양 한번 하게 되면 이제 청약 로또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예. 해서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나는 강남 4구에 있는 실질적인 수요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여론에 이제 쓸려가는 어떤 앵커링 현상이 빚어짐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이건 집을 사지 않으면 엄청나게 큰일이 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강남구를 예를 든다면 예. 강남구의 주거 자가주택 점유율이 33에서 34% 정도 된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66%가 무주택자로 전세를 산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강남 4구에서 실질적인 실수요자라고 얘기했을 땐 그 66%의 실수요자가 집을 장만하는 어떤 채널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 실질적으로 자유시장 경제 체제하에서 그거를 실질적으로 네. 통제한다라는 거는 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주택을 외지인이 구매했습니다. 아파트 매매 이거를 외지인이 들어와서 이제 집을 산 비율이 강남 같은 경우 27.3%라는 27%. 거죠. 이 27.3%는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서울로 이사 와야 되는 필요성 때문에 집을 산 수요도 있겠지만 네. 누가 봐도 이거는 뻔한 투기적 수요가 아니겠습니까? 네. 네. 결국에 이런 차단을 할 수 있는 어떤 규제책이 먼저 좀 선행이 됐더라면 우리가 거래세라든지 종부세라든지 양도소득세라든지 이런 거래세를 틀어막아갖고서 주택정책을 필만한 어떤 불편한 진실에 접목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네. 이게 우리는 이제 이 주택정책을 먼저 하게 되면 수요 억제책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공급 확대책으로 가는 이 순서적으로 입각돼서 정부 규제가 이제 화랑기에 규제를 하다 보니까 예. 이제 거기에 따르는 정책적 오류와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도 분명한 사실이죠. 앞으로 어떤 이제 지금 잠잠해진 어떠한 주택 시장이 하향 안정세를 누릴 때에는 지금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는 시그널은 분명하게 줬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수요 억제를 했던 것들을 좀 타당성 있는 쪽으로 출구를 열어줘야만이 이제 시장이 원래적인 기능을 복원하는데 어느 정도 일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어느 정도 된다 그랬을 때는 아마 그 거래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예. 조금 이제 완화적 시그널이 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앞서 두 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전반적으로 시장이 하향 안정세이긴 한데 일부 지역에서 여전히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엄정대처도 예고를 했는데 이거 지금 어떤 지역들이 해당이 될까요? 아주 구체적으로 제가 네. 그 자료는 아직 못 봤는데 네. 지금 우리 지금 최근에 그 청약 열기가 네. 청약 경쟁률이 엄청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도 발표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 열기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네. 있고 또 정부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조사 결과 많이 이런 편법 불법 거래 증여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지역에 대해서 뭔가 이제 대처를 하겠다라는 그 얘기인데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런 지역이 많지가 않고요. 일부 지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부가 우려하는 만큼 뭐 이렇게 정부가 이걸 정책으로서 새로 이렇게 또 발표할 정도는 되지 않는다고 기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인천 같은 경우, 인천 부평 네. 같은 경우에는 뭐 GTX라든지 뭐 7호선 연장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수요가 있어서 상대 부동산 값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풍선 효과를 보이는 네. 대부분의 네. 지역이 이제 언론에서 자주 회자되는 곳이 인천, 대전, 네. 뭐 수도권의 일부 외곽 지역 아니겠습니까? 물론 네. 일단 첫 번째적으로는 비규제 지역이라는 그 부분이 있고 또 최근에 정부 발표 자료에 의하면 그 지역에서의 많은 주택 구입을 법인이 했다라고 좀 나왔습니다. 그 법인이 이제 명의를 바꿔서 이제 주택 투자를 하고 뭐를 했기 때문에 그 법인의 수요가 어느 정도 조사가 나온다라면 이것이 실수요자에 의해서 움직여진 시장인지 투기적 수요에 의해서 움직여진 시장인지 이제 어느 정도 판가름이 좀 날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네. 아마 그것도 이제 거의 다 이제 한계점에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저금리적 상황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네. 저 유동성이 풍부해진 이 상황은 네.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와 마찬가지로 어떤 리세션에 대한 어떤 대응을 하기 위해서 경제가 디플레이션 마이너스 물가로 가는 거를 네. 억제하기 위해서 지금 사실 상당한 부분의 유동성을 지금 쏟아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효과가 지금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금리가 이제 미국도 마이너스 금리로 가자 그랬을 때 연준에서 반대했지 않습니까? 아직 마이너스 금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마이너스 금리로 갔을 때 한국도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한번 고려를 해보겠지만 현재 금리가 고수된다고 했을 때에는 한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품고 있는 돈이
풀고 있는 돈들이 어떤 주택 시장으로 확 쏠려가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풍선 효과는 확실하게 좀 자그러들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그런데요, 있습니다. 작년 왜 12월 16일 발표한 대책 중에서 네. 이 종부세 강화 법안하고 네. 뭐 장기보유 특별공제 좀 까다롭게 한 그 소득세법 네. 개정안이 있잖아요. 네. 그게 지금 통과가 안 됐단 말이죠. 아직 안 됐습니다. 20대 국회는 뭐 며칠 안 남았는데 그러다 보면 그냥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종부세는 사실 물 건너갔다고 보면 네. 되겠고요. 사실 이제 강남 집값에 어느 정도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종부세 네. 법안인데 네. 이게 이제 가까워지면서 강남의 집값이 많이 좀 금매물도 나고 떨어져 네. 오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네. 이제 이것이 이제 이제 어렵다라고 이제 시장이 알려지니까 금매물이 들어가면서 강남 집값이 이제 지금 하락 추세로 가던 것이 이제 멈추면서 지금 다시 살짝 올라가려고 지금 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사실 강남같이 고가주택에 있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서는 사실 종부세의 이 카드가 굉장히 큰 카드였는데 네. 이번에 이제 일단은 빨라야 내년 아닙니까? 네. 올해는 네. 이미 물 건너갔기 때문에. 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귀여운 선거가 되면서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참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것을 좀 처리를 잘 했다면 정부가 의도하는 이런 고가주택에 대한 그다음에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정말 이제는 능력이 없으면 고가주택을 가질 수 없을 정도의 세금 지금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네. 이제 지금 앞으로 1년 동안 이 고가주택 보유자분들은 이제 좀 한숨을 돌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네. 통과되고 어쨌든 이제 한국적 상황에서 놓고 봤을 때는 예. 앞으로 보유세는 점점 강화될 수밖에 없는 추세. 그런데 지난번 총선에 저 선거 때 1주택자의 네. 보유세를 좀 완화하자는 목소리도 있었어요. 네. 이낙연 총리도 그랬고. 1주택자가 네. 억울한 피해를 봐서는 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능력 있는 곳에 과세를 해야 된다라는 거 조세 부과의 원칙이기 때문에 1주택자인데 강남에서 단지 진짜 집 한 채만 가지고 있다라는 거 가지고 고율의 세금을 부과한다 그랬을 때는 그분들도 구제할 수 있는 방향은 있어야 되고 이미 1주택자들한테는 상당 부분 지금 많은 구제책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해서 요즘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우리 생활, 뭐 사회 경제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도 예외가 아닐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하고 있죠. 아마 부동산 시장은 아직 시작은 안 됐다라고 하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모든 우리 생활을 어떻게 보면 럭다운 시켜놓지 않았습니까? 럭다운 시켜놓은 부분들이 상가라든지 외국인들이 놀러와서 관광 또는 호텔, 항공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충격파가 기업에게 이제 미치게 된다 그랬을 때에는 주택가격이 상당히 떨어진다라는 어떤 연구 결과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과연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주택시장에서만 놓고 봤을 때에는 코로나의 위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제 대책의 어떤 영향이 이제 심리, 투기 심리가 이제 위축이 되는 상황에서 좀 만들어내진 결과라고 보고요. 그 다음 코로나 이후에 어떤 이제 빚어지는 현상들은 이제 뭐냐면 실물 경제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와 연관되어 있는 있는 어떤 부동산들부터 이제 또는 기업들은 부동산을 빨리 정리를 해야 그다음에 이제 운영 자금이라든지 이런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부동산 시장 자체가 좀 침체기를 겪을 거라고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지금 일반 경제는 뭐 대공황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부동산 시장 특히 이제 주택 시장은 굉장히 평온한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더 정부가 이러한 상황에 억제책을 내놓고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같은 건설 업체 분들도 만나 보면. 부동산 시장은 뭐 걱정 없이 가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정도로. 물론 이제 이런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돼서 경기가 장기 침체로 가면 영향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이런 상황을 봤을 때 현재 아니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이제 이러한 부동산 시장이 또 정부의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또 건설적으로 무시를 할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오히려 건설, 부동산 시장은, 주택 시장은 우리가 코로나에 좀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좀 오히려 안정적으로 다른 어떤 투자 시장보다는 안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마지막으로 지금 일반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요. 우리가 부동산 주택에 투자할 상품이 없지 않습니까? 너무 리스크가 커서요. 주식도 이제 어느 정도 끝났고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엔 부동산, 특히 주택 시장은 이런 코로나 시장에서도 좀
어느 정도 생명력 있게 좀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준환 서울 디지털대학교 교수, 또 이재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